오늘은 급 준비한 세계사스 고프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고려 거란 전쟁 이외에도 좀 다른 걸또 이어서 한번 시리즈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려 거란 전쟁 아무래도 이거는 단순히 한국 사회만 연연이 된게 아니고 당시 이제 동아시아사의 아주 결정적인 흐름 판도의 변화를 줬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아시아의 이런 판도는요.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900년대에서 1000년대로 걸쳐서 이루어져요. 사실 이때 배경은 일단은 중국에서 당나라하고 이제 한반도에서 신라가 힘이 약해지면서 이 동아시아 전체가 질서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배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중원이 10개의 국가로 분열이 되거든요. 이 시대를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해요. 5대 10국 시대에 주변에 이제 총 합해서 나라가 10개가 있는 거고, 이제 당나라를 멸망시켰던 가장 큰 국가가 왕조가 5번이 바뀌어요. 이거를 5대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이 5대에 해당하는 나라는 양, 당, 진, 한, 주 5개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의상 다 후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제국을 멸망시킨 주전충의 후량, 그리고 다시 당나라 황족이었던 이조누기 후당을 세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진 석경당이 거란의 힘을 빌려가지고 후당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원래는 후진이 이제 거란의 요나라였거든요. 이 당시가 거란 태조일 거예요. 거란 태조가 야유라보기라는 인물인데, 그 야유라보기가 이제 926년에 바레를 멸망시켜요. 근데 문제는 바레랑 또 친교 관계를 맺었다가 그 관계를 깨고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진을 또 도와주는 거죠. 후당을 멸망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이때부터 중국 동아시아의 질서가 약간 당시 고려 그 당시 한반도는 후삼국이었고, 그리고 만주 쪽에서는 요나라하고 여진이 있었고, 그리고 중원에서는 국가가 10개가 있었죠. 근데 이때 이제 후진이 좀 약간 제국이 안정될 수도 있었는데, 단명왕조로 끝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요나라의 사대관계를 갖추지 않겠다는 거야. 자기가 중원의 중심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거란이 요나라가 후진까지 먹어버려요. 물론 이제 거란은 다시 중원에서 좀 약간 화북 지역으로 좀 아니, 만주 지역으로 좀 약간 쫓겨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후한이라고 다시 5대 왕조를 이어간 나라가 생기거든요. 걔네가 다시 일어나서 거란을 극대화시키는데, 문제는 이때 후진 석경당이 후당을 멸망시키는 걸 도와주는 대가로 북쪽 지역에 연운 16주를 내줘요. 그거는 계속 요나라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는 안 뺏겨. 근데 그 다음에 후한 다음에 일어난 후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과귀가 세운 나라인데, 이 후주에서 두 번째 황제인 이 세종이 이제
백전노장 조광연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중원에 다 통일을 해요. 거의 대부분 통일해.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북진 정책으로 연원 16주를 향해서 가던 도중에 그두 번째 황제 세종이 죽어요. 그래서 세 번째 황제가 즉위했는데 너무 어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 조광연을 황제로 올려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북송이 세워지는데 북송이 이 연운 16주 점령을 포기를 해요. 그 장군들을 힘을 약화를 시켜요. 그 절도사들의 힘으로 그 당나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장군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 문치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송나라가 군사력이 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보통 중원이 가장 그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만주의 그 거란족의 요 나라가 제일 그 군사력이 좀 세버린 거야. 하지만 이 시대는요, 그요 나라도 그 송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뭔가 함부로 맘 놓고 침략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요. 이게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그 고려가 이제 자주적인 힘으로 삼국을 통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제 고려 병력도 그렇고 백제 병력도 그렇고 양쪽 다 10만씩 모았던 거야. 그러니까 통일을 하고 나서 그 1,2천 전투 그거에서 좀 죽은 병력을 빼더라도 최소 그 10만 명은 15만 명은 넘는 거예요. 그 고려의 병력이 고려 병력이 최소 15만 명이 넘는 그 상비군이 있으니까 그 거란도 고려를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삼국 통일 전쟁을 위해서 고려하고 백제가 얼마나 그렇게 군사력을 키웠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거란 태종이 그 태종이 942년에 그 고려에 사신하고 낙타 50필을 보내요. 근데 이제 태조 왕건은 그랬지. 발해하고 친교를 맺어놓고도 그걸 깨고 멸망을 시켰지 않느냐. 그런 배신국가하고는 우리가 수교를 못한다. 더구나 이제 동일민족인 그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야. 그래서 그 태조는요, 죽으면서 훈유십조에도 그 후세 황제들한테 요하고 절대 화친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신들도 유배를 보내버리고 낙타를 만부교에 그 묶어버려요. 그래서 굶겨 죽였어요. 그 유명한 만부교 사건이고 이때부터 고려하고 거란의 관계는 되게 적대적이 돼요. 하지만 이 시기에 그 중국이 또 5대 10국으로 분열돼 있었고 거란이 그래서 고려 쪽을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원 쪽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동안 그 이제 중국 후진이 그 거란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 고려 3대 왕제 그 정종 때그 후진이 망해요. 거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고려 출신으로 후진의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포로가 돼버린 거야. 걔가 사신으로 와가지고 정종한테 폐하 거란이 침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하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 정종 때 만들어진 군대가 그 유명한 광군이에요. 근데 이 거란과의 전쟁을 대비하기에 만들어진 이 광군의 규모가 무려 30만 명이야. 그러니까 사실 고려가 거기에 이제 삼한을 통일한 이후로 최소 10만 명 이상의 그 상비군 동원은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직한 광군만 이제 북쪽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고려는 이제 고려 전기엔 계속 북진 정책을 써왔거든요. 그 태조 때부터 아예 사촌 동생 왕식염을 그 서경 총관으로 삼아가지고 그 서경을 아예 거의 제2의 도읍으로 키울 정도로
그 아주 그냥 북진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 궁예가 약간 좀 잘못된 방법을 써가지고 그랬지만 태조는 일단은 삼국을 통일하면서 그 서경을 키워놓고 그 노리는 거죠. 사실 원래 평양도 발해의 그 영역이긴 했었지만 발해가 힘이 약해지면서 그쪽이 주인이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왕건은 그 마진태봉 시대 때그 시종으로 쓰면서 그 북진 정책을 그쪽 호족들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거의 사실상 무혈입성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 이제 대장군 중에 한 명인 유금필이 그 북방 민족, 그 북방 그 유목 민족 출신들을 좀 약간 그런 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런 유금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평양을 쉽게 그렇게 토업을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그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고려 정종 때 관군이 무려 30만 명이 조직된 거죠. 근데 실제로 또 정종은 그 이제 호족들의 세력을 좀 누르기 위해서 그 이제 왕건 시대 때 내봉성령까지 갔던 그 왕규를 처형을 해요. 그러니까 왕규가 이제 왕건한테 딸두 명을 후궁으로 바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광주원군을 낳은 거야. 걔를 옹립시키려고 했다가 그 이제 충주부인 유씨 소생의 아들인 정종하고 광종 등에 의해서 이걸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정종은 아예 그 전까지 그 개경에서 약간 실권을 행사하던 호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그 서경 천도 계획을 세워요. 근데 문제는 고려 정종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쯤에 이게 그 서경 총관 왕식염도 죽어. 서경의 그 실권자였던 왕식염도 죽어버리니까 그 이제 더 이상 그 계획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실현을 못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이 즉위했죠? 광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유금다료의 손자. 광종은 일단 이 서경천도 계획을 취소를 해요. 도읍은 개경이다. 하지만 북진정책을 포기하진 않겠다. 그래서 광종 때는요, 그러니까 고려 태조 때그 이제 북쪽 영역이 그 원래 기존에 그 서쪽은 평양, 동쪽은 원산이었는데, 청천강까지 그 영역이 넓어져요. 이 살수까지. 거기까지 영역이 조금 되찾고 광종은 거기서 영토를 조금 더 진출을 하죠. 그래서 청천강 동쪽으로는 아예 다 고려 땅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광종 때 북진 정책이 잠시 또 중단되는 이유는 이제 중원에서 그 5대 10국 시대가 마무리되고 송이 들어서요. 조광윤이 황제를 즉위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종은 그 북송의 연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북송의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약간 북진 전쟁이 한동안 좀 중단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원을 통일한 북송의 문치주의하고 그런 고려하고 거란의 그런 적대 관계 때문에 그 비교적 이세 세력의 그 세력이 비교적 균등하게 유지가 될수 있었어요. 고려 전기 때는 그만큼 고려가 다른 그 중국의 여러 그 제국들에 비해서 군사력이 뒤지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숫자는 상관이 없었어. 뭐 송나라가 뭐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고 뭐 거란도 뭐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중화는 보통 뭐 100만 대고 만만 먹으면 동원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100만 대고 동원하고 나면 재정이 파탄 나겠지만. 그런데 고려도 군사력이 수십만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야. 관군만 해도 30만 명이었잖아. 네. 그랬는데 이제 고려 성종이 등극하고 거란도 그때 황제가 성종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그 균등세 이때 거란이 약간 공세를 취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거란이 북송과도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북송 진종시대 때그 이제 북송의 재상이었던 구준의 활약으로 그 거란의 그 남하를 좀 저지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때 북송하고 거란이 좀 되게 웃긴 조약을 맺는다. 그 북송 진종이 전쟁하기 싫어하는 황제였어.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겨우 그 20만 명 쳐들어왔는데 그 뭐냐 거란이 북송을 형님 나라를 모시는 대신에 북송이 거란한테 공물을 바쳐야 돼. 생각해 보세요. 동생 나라한테 공물을 바쳐. 그러니까 이게 북송은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서하랑도 조약을 맺는데 그 몽골한테 정복당하는 그 서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신 하나가 돼줄 테니까 공물을 바쳐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분명히 형식적 사대관계로 이제 그 우위에 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주변 나라들한테 공물을 줘야 되는 북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북송은 그 왕한석이 잠깐 등장해가지고 신종시대에 왕한석이 그 신법 개혁을 했지만 신종이 죽고 그 철종이 즉위했을 때그 뭐냐 다음 재상이 된그 사마광이 그 신법들을 다 폐지를 해버리죠. 그 자치통감 쓰는 그 사마광. 중국이 그렇게 되는 동안 이제 거란이 북송하고 그의 관계를 약간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고려를 쳐들어와. 고려를 쳐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그 소손령이라는 그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장군이 무슨 군대를 80만 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그 80만 명이었는지는 증명이 안 됐어요. 일단은 그 거란의 그 군사 편제로 봐서 이 소순영이 사실 그렇게 대장군 그 진짜 그 완전 고위 대장군급이 아닌 그냥 지방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소순영은 절대로 80만 명을 데리고 올수 없다. 80만 명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당시 거란의 군제라든지 소순영의 그런 위치, 입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80만 명을 데리고 올수 없었고 실제로 데리고 온그 병력은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그냥 소순영이 자기 그 다스리던 그 지역에서 데리고 온 군대만으로 한 5, 6만을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렇게 왔는데 이제 서희 등이 출전을 해요. 이때 그 뭐냐 이제 고려 성종이 그 안북부까지 와서 그 경려를 하는데 근데 이제 봉그 국경지대였 당시 국경지대였던 봉산이 뺏긴 거야. 그래가지고 성종이 일단은 그나마 좀 약간 성이 좀 크게 쌓여져 있는 안정적인 그 서경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80만이라고 부풀려진 거죠. 근데 이게 진짜 80만 명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안용진을 공격한다? 근데 그때 안용진에 있었던
대도서가 지휘하는 그 고려 병력이 한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그나마 제일 그 약한 곳이었다는 거야. 근데 고려가 이겼어. 그래서 그 안용진 전투 한 판을 고려가 이겨버리니까 이제 소선영하고 서희가 단판을 하게 되죠. 소선영이 하는 말. 야, 니네 고려 신라에서 일어났잖아. 응? 그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니네 나라가 이거를 먹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서 왜 송곳 교육하느냐. 응? 그래서 우리 대국이 와서 치는 거다. 응? 그러니까 땅좀 우리한테 떼주고 사신을 보내라. 그럼 아무 일 없이 우린 물러가겠다. 그래서 서희가 반박해요.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딨냐? 응?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나라 그 국호도 고려다. 응? 그리고 그래서 그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응? 그리고 다른 그 경계를 논한다면 거란의 도읍인 동경도 현재 그 고구려 소속이다. 응? 어째 우리가 먹었다고 했냐? 그리고 그러면 압록강 동쪽도 원래 고구려 땅인데 지금 여진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육로로 거란과 교육을 못하는 거다. 바다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들다. 얘네 여진은 물리치는 거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거란이 하는 말. 야, 이러다가 영토를 뺏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뺏기겠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니네 압록강 쪽땅 먹어라 그리고 우리랑 교육해라 그리고 소선영이 철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압록강 동쪽에 있던 동여진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그 지금의 그 평안도 땅을 그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된 땅이 강동 6주예요. 흥화진, 통주, 귀주, 곽주, 용주, 철주 이렇게 6개 주가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서야 고려 중기에 그 국경선이 확정이 돼요. 그 천리장성이 천리장성으로 쌓여진 그 국경 지대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 이제 고려는 그동안 바다를 건너서 교역해왔던 북송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요하고는 형식적 사대 관계를 취하게 되죠. 물론 이제 비공식적으로 송과는 계속 교류를 했죠.